안녕하세요. 생태 떡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대나무 온실 1년살이. 대나무 온실을 2월에 지어서 봄, 여름에 채소를 재배하고 9월에 철거하였습니다. 대나무 온실 1년살이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텃밭에 대나무 온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온실을 지어 딸기도 재배하고 모종도 길러 보려 합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최저 기온은 10도씨 정도로 하고 최고 기온은 한 30도가 넘지 않게 열 에너지를 잘 가두어 보존하였다가 환기를 하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나무가 필요합니다. 대나무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죠. 대나무는 죽순이 올라오기 전이 이때가 자르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대나무 가지는 조선 낫 등으로 채내면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대나무와 집에 있는 대나무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아치는 50cm 간격으로 16개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곳은 눈이 올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눈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촘촘하게 세워야 합니다. 대나무를 아치로 세우는데 혼자 하기는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치 형태가 일정하지 않지만 아치가 다 세워지고 여러 개의 도리를 연결해주면 하우스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나무 아치는 좌우에서 오는 힘에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직각 이외의 곳에서 힘이 가해지면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보강대를 대어 튼튼한 구조물이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곳의 바람과 눈이 이것을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비닐을 펼칠 때는 바람이 별로 없었는데 비닐을 펼치니 바람이 점점 심해지네요. 한밤중에 비닐 온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대나무 온실 안팎의 온도차가 5도씨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눈이 더 쌓이기 전에 눈을 치워야겠습니다.
21년 동안 대나무 온실로 행복했습니다. 대나무 온실 철거하기. 대나무 온실을 철거하려니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대나무 하우스는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최대 2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 조금 아쉽긴 합니다. 1년 동안 대나무 온실을 하면서 새로운 온실을 구상하는 발판이 되었기에 과감하게 9월에 철거하고 새로운 온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앞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철거해봅니다. 1년 동안 운영해온 대나무 온실은 10평 남짓 크기였지만 새로 지을 온실은 24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온실을 처음 지을 때 대나무 상태가 한여름을 지난 뒤 많이 변형이 되어서 처음에 계획한 2년은 사용하지 못하고 1년으로 만족해야 될 듯합니다. 온실 해체는 짓는 역순으로 하면 되니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연 재료를 써서 만들었더니 버릴 것이 별로 없네요. 대나무는 틀밭 바닥에 깔아서 흙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과 또 그것이 썩어서 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바닥에 깔았던 방부목 데크제는 그대로 철거해서 새로 지을 온실 안에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모습이 안쓰럽긴 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새로운 온실을 위해 하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힘내서 철거해 봅니다. 이 온실은 2월에 대나무를 베고 다듬어서 활대를 만들어 아치를 세워 비닐을 씌운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온실을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내려 눈을 치워내고 또 추위를 막아가며 기른 모종과 온실 안을 파랗게 수놓았던 채소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1년 동안 참 행복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철거를 다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뚝딱 온실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여기 온실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멋진 온실을 지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